일단은 지금 검찰 내부 그 제19강사기 같은 문제가 가장 많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이제 불식 그 어떤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는 저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게 예.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직한 우리 참언론인 언론계 마동석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와 생방송으로 전화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김태현 기자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목소리가 씩씩해서 좋네요. 네, 지금 그 현장에 가 그 스튜디오에 가고 싶은데 예. 그 대전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재판을 보느라 제가 시간을 못 맞춰서 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유, 무슨 말씀을. 그 중요한 대전 지검에 관련된 일은 현장에서 취재를 하셔야죠. 일단 우리 최민희 의원님과 김지인 변호사와 함께 불지르고 떠난 윤석열인데 제목이 진짜 몇 달 남기고 삐까번쩍한 말을 하고 떠났는데 정작 남은 검찰 조직 개개 자연인이자 공무원인 검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김태현 기자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가면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나갔기 때문에 여태까지 검찰이 수사를 해왔던 모든 것들이 정치적인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제대로 된 검사들이라면 그 윤석열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네. 엉뚱한 분이 나왔어요. 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인의 행동을 정치인의 행보를 보인다는 것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도 사실은 좀 자제해 주십시오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목소리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좀 전에 김진희 변호사는 상당히 비판하는 목소리 정도가 나와야 될 시점인데 그 정도도 안 된다는 것은 각종 부서를 가릴 것 없이 굉장히 공감하고 동조하는 현상이라서 이 자체가 침묵하는 것이 굉장히 비판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김 기자님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윤석열 총장이 여태까지 해왔던 정치적인 행보들이 있습니다. 그 검찰총장일 당시에도. 네. 그 당시에 이제 너무 정치적인 행보다라고 비판을 하면 사실상 굉장히 좀 너무 과대한 해석이다, 과도한 해석이다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예전에 이제 신임 검사 임관식의 그 신고식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민주주의란 뭐 독재 너울을 뭐 배격하고 뭐 그런 자기만이 뭐 맞다는 뭐 그런 예, 예. 것들을 좀 배척해야 된다고 이런 식의 주장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의 검찰의 모습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만이 맞다 그리고 우리가 정의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태까지 수사를 잘 해왔고 잘 지휘해왔고 정치인의 행보를 해도 뭐 문제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자기들은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저희가 임은정 검사나 진혜원 검사는 SNS를 통해서 검찰 조직의 폐해에 대해서 어쨌든 양심껏 물론 그걸 반대하는 조직원들은 싫어하겠지만 눈에 가시 같겠지만 지금쯤이면 검찰 인사도 지금 청와대에서는 준비하고 있고요. 박범계 장관은 이제 윤석열 전 총장과는 이제 대립각을 세울 이유가 없어졌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어떻게 펼쳐질 걸로 예상이 되시는지요? 검찰 내부에서도 여태까지 윤석열 총장이 윤석열 전 총장이 조금 과도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 연루된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 유착 과정에서 그 일선 검사들이 지검장한테 들이받는 일상에 들이받는 뭐 그런 상황을 자주 연출됐었고요. 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이제 추미애 장관한테 들이받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은 기강이 굉장히 해이해졌다라고 읽힐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 고검장들이 회의를 하고 내놓은 입장문에는 그 기강을 바로잡겠다라는 얘기들이 담겨져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 내부에서도 크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사실
반대 입장을 내긴 했지만 더 이상의 검찰과 법무부 그리고 검찰과 정부 간 어떤 마찰을 피하려는 입장문이 나오면서 향후에는 윤석열 총장이 있을 때만큼의 어떤 그 갈등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검사장급인 물론 연구위원으로 돼 있지만 한동훈 검사장급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5억 원의 손배소를 법원에 제출했어요. 네. 여전히 한동훈 씨가 지금 검찰을 떠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의 측근들이 여전히 일부 자녀 권력을 가지고 흔들 가능성은 없습니까? 일단은 자녀 권력을 가지고 흔들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자신의 부인 사무실에 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언론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그 지금 피해 의자로 돼 있는 그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만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조금 피해야 한다 이런 식의 말이 나와야 되는데 예.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어떤 행동을 해도 사실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 모습을 굉장히 보이면서 완전히 그 흔들지 않을 거라는 거는 조금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후가 여러 가지 네. 과도한 권한 남용을 하면서 비판을 받았지만 또 여론에서는 엊그제 3월 4일 날 사퇴를 발표해서 그런지 34%라는 1위로 나타났는데 어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말씀은 굳이 언급을 말 안 해도 이 정도의 표현으로 아마 거품이 빠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김 기자가 현장에서 느끼기는 어떠세요? 일단은 윤석열 전 총장이 글쎄요 어떤 시대 정신을 보여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금 정권과 맞설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부각시키고 있을 뿐이지 예. 이 상황이 조금만 지나간다면 윤석열 전 총장의 거품이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김 기자가 이런저런 검사들과 필요한 대화도 했고 그 소스도 얻고 그러셨을 텐데 네. 박범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임기를 끝까지 갈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이번에 네. 새로 들어오는 검찰총장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고 인선을 할 텐데 네. 윤석열이 떠난 새로운 검찰총장이 오면 박범계 장관과의 또 다른 호흡을 보여주면서 국민이 원하는 검찰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좋은 사람이 온다고 해도 검사는 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사는 검사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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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실 또 윤석열 전 총장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정도까지. 사실은 완전히 예. 네네네. 지난번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그 사실상 그 검찰의 수사권 남용과 윤석열 총장의 전 총장의 수사 지휘권 남용이 어우러지면서 지금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얘기까지 당장 나오고 중대범죄 수사처까지 만들어지는 상황인데 지금 검찰로서는 완전 중대 기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검찰이 갖고 있던 모든 권한을 다 뺏기게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예. 향후에 어떤 갈등이 없을 거라고는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자, 우리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향후 거취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고 몇몇 사람들이 그 검찰총장 물망에 오르는데 지금 말씀한 대로 문무일 제1호 검찰총장도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사실 미온적 혹은 오히려 반대 입장으로 일관해왔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윤석열 후와 비교를 해보면 이제 이번에 선임이 되는 검찰총장도 법리적으로는 2년이 남았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임기보다 더 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그러면 이렇게 눈에 띄게 이문정 검사로부터 측근 보호를 위해서 수사권을 박탈하고서 불지르고 나간 윤석열 후에 대해서 검찰개혁을 원하는 그 중에 한 분이 이성윤 지검장 정도로 우리가 평가를 한다면 뭐 한동수 감찰부장이나 어떻게 내부적으로 국민들 눈에 갈등 양상으로 보이지 않으면서도
개혁을 한 걸음 한 걸음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사실 그 검찰 내부에 있는 문제를 덮으려고 안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개혁으로 저는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아까 향후에 네. 네네. 자, 오늘 이 사안에 관해서 우리 한 1, 2분 정도 최종 우리 마무리 말씀 김태현 기자께 듣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검찰 내부 그 제19강 사이 같은 문제가 가장 많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이제 불식 그 어떤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는 저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게 예.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역시 한동훈의 그 핸드폰을 푸는 것. 저희 걱정은 이 그 정보통신 발달한 그리고 홍콩에서 기술이 넘어온다고 들었었는데 여전히 못 푸는 이 현실이 참 답답하긴 합니다. 그래서 온몸으로 비밀번호를 막았겠지만 오늘은 음향 연결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태현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